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운동신경이 있고, 또 감각신경이 있고, 그와 좀 다르게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몸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 이야기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율신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도 자세하게 아실 텐데, 일단 자율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자율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운동신경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운동신경은 내가 의식한 대로 움직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손가락을 펴고 싶으면 펼수 있죠. 주먹을 쥐고 싶으면 주먹을 쥘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머릿속에서 운동신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신경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부 장기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이 자율신경 때문에 심장 박동이 조절되고 그 다음에 위 운동이 조절되고 대장의 운동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또 방광도 조절되고요. 땀샘도 조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내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끔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되십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 신경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고요.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위의 움직임을 빨리하게 해보세요. 빨리. 되십니까? 안 되시죠? 예, 이것도 자율신경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의 의도로 움직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운동신경은 내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자율신경은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심장도 편안하게 박동이 뛰고요. 위 운동도 적절하게 잘 되고요. 장운동 적절하게 돼가지고 뭐 설사도 없고 변비도 없고 위가 아프지도 않고 소화불량도 없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현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땀도 별로 뭐 땀이 흐끈 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면 바로 이런 거죠.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요.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막 땀이 흐끈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은 도대체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운동신경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되지만 자율신경은 나의 의지랑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바로 감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또는 긴장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율신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긴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위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긴장이 풀리면 또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의 조절은 나의 감정 상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바로 우리 자율신경을 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절이 잘안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요, 이런 신경 조절이 잘안 돼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장도 안 좋고 가슴도 뛰고 땀도 나고 이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의 자율신경이 편안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앞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심호흡입니다. 예,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할수 있는 분들 그런 걸 천천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횡경막이 쭉 내려오면서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서 딱 안정을 도와주는 부교감신경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 안정되고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심호흡을 자주 하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때는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면 하실수록 자율신경이 나빠지려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호흡하는 것을 항상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 조절과 함께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율신경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정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